김정향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향 씨는 평생 해온 집안일이 부쩍 버거워졌답니다. 청소하는 자세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다리에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어머니 왜 걸레질을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관절 3개예요. 더 물이 차고 아니면 염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구부러진 못해요. 지금 구부려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벌써 변형이 와 있네요. 왼쪽 무릎에. 고작 1, 2년 사이에 무릎뿐 아니라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엔 건강이 나빠졌다는 걸 믿기 힘들었답니다. 살면서 약이라는 것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참 건강해서 좋다고 2등이 되는 건 없었어요. 1등, 산에를 올라가도 그냥 여자로서는 잘 이제 산 잘 탄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왔죠. 평생 건강할 거라 믿었던 정향 씨. 그런데 무릎이 다쳐간 병원에서 뜻밖에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워낙에 건강했었기 때문에 설마 내 육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생각 못했고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당뇨하고 혈압, 고지혈증 그런 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진단을 받고 나니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답니다. 아마 몰랐다가 발견된 게 1년 전일 것 같아요. 사실 15년 전, 갱년기가 한창이던 때 정향 씨는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방치한 사이에 당뇨병이 몸집을 키운 건데요. 덕분에 혈당 수치 체크는 아직 번거롭고 어색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습니다. 아유, 공복 혈당이 178이면 아무리 연세를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혈당이에요. 그런데 정향 씨는 당뇨병이 온 뒤 오히려 군것질이 늘었답니다. 전에 없던 저혈당의 어지럼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아프고 나니까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뿅 가가지고 쓰러져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싶은 생각에 그래서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큰일 났다고 그 생각이 들죠. 당뇨병이라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때때로 급격한 저혈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군것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무서워서 식사를 잘 안 하시고 그럼 또 저혈당이 오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혈당이 그냥 롤러코스터 같은 걸 보이시는 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네. 실제로 아침 공복 혈당과 오후 외출 후 재본 혈당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차이가 진짜 크시네요. 고혈당과 저혈당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명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당뇨병 하면 고혈당 수치를 내려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혈당 수치를 적정 수치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널뛰는 혈당에 정향 씨는 오늘도 외출이 힘겹기만 합니다. 오히려 혈당 변동이 더 오르락내리락 폭이 커가지고 지금은 아마 저혈당 느낌이 좀 있어서 힘드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런. 네, 맞아요.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아찔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계속 어지럽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거 갑자기 내가 죽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